네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삼부토건입니다. 삼부토건 어제 16% 넘게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삼부토건 오늘은 좀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. 당분간 상승세가 좀 멈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. 자, 일단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정치 테마가 가세한 것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의견 한 분을 주셨고요. 그리고 대선 최대 공약은 부동산 정책인 것, 이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삼부토건의 상승세 과연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. 과연 삼부토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 말대로 떨어질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제 삼부토건이 상승세가 쭉 나왔습니다. 그런데 역시 뭐 정치 테마가 엮이다 보니까 요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. 삼부토건 어떻게 보셨어요, 두 분? 네. 저는 그냥 뭐 이게 뭐 테마주다 보니까 네.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또 이낙연 대선 후보가 2위입니다. 격차도 1위랑 조금 많이 나거든요. 그쵸.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별로 안 좋은 거 측면도 있고요. 또 반대로 그냥 건설업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테마로 인한 상승세가 조금 꺾이고 나서 향후에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경선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봐야 되겠고 내년에 대선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마 최대 공약은 부동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관련돼서도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. 건설업황 자체가 좋은 건 맞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순환주가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만 더 잡힌다라고 하면 경기 순환주의 대표적인 뭐 건설이나 자동차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테마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은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어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적자거든요. 그래서 테마적인 것도 좋지만 테마만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도 나면서 테마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. 네, 아쉽습니다. 네. 일단은 어제는 뭐 주가가 쭉 올라가주긴 했는데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을 들여다보면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. 의구심을 좀 김건우 FC는 가지고 계시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? 네, 제가 할 얘기 FC님이 다 하셨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래도 한번 네. 지어 짜봅시다. 네. 한번 더 짜본다고 하게 네. 되면요, 건설주는 좋은데 정치 테마가 가세됐다라고 하게 되면. 좀 그렇죠. 거기다가 좋은 거 아닌가요? 좋을 수도 있겠죠. 네.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텐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가 강했던 흐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범양건영이나 그리고 또 뭐 남아토건, 부국철강 이게 다 관련된 정치 테마 종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데 이런 부분 봤을 때 테마를 끌고 올라가는 섹터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. 아무래도 또 플러스 알파가 더 가세되기 때문에 약간 좀 기업의 실질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어떤 약간 버블일 수도 있겠다라는 쪽은 느껴지는 게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은 오래됐습니다. 네, 벌써 뭐 73년 이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2017년도 10월에 회생 절차를 종료했으면 조금 기업 내용들이 실적 흐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. 여전히 아직까지 답보 상태고 계속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어떤 테마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이 많이 약화돼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삼부토건이 어제 정치 테마로 또 엮이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사실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이 주가의 상승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시고 자, 그렇다면 요거 최근에 뭐 이제 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네. 상황이라서 한번 두 분께 살짝 여쭤보면 네. 정치 테마주에 요즘 엮이는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러면서 네.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나도 정치 테마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네. 만약에 하시겠다, 하시고 뭐 물리셨다 아니면 뭐 가지고 있다,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이런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려주실까요? 김민수 대표님부터. 네,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어떤 뭐 실적이나 펀드멘탈보다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노린다라는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
빨리 대응하고 빨리 빠져야 되겠죠. 이슈 나올 때 네. 빨리 팔고. 네,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차익이나 아니면 반대로 올라갈 걸로 알았는데 그냥 또 좀 탄력이 없어지면서 재미없다,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손절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빠르게 대응하자라고 밝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재미없든 빨리 팔자. 네. 길건 FC님. 뭐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사실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는 그 거품 다 빠집니다. 그렇죠.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뭐 지사가 뭐 대선에서 됐어요. 그러더라도 그 거품 바로 빠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정을 한번 보시고 최소 한 달 전까지는 손절을 하시던 아니면 수익을 보고 뭐 매도를 하시던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그래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노하우를 시청자분들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.